안녕하세요, 봉쌤입니다. 어제는 일레이저와 언두, 그리고 리두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달이 굉장히 큰 달이 떴다고 하는데, 아직 구경을 못 해본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걸 녹화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한번 구경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서클을 배우기 위한 오늘의 이제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클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서클 명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서클 명령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가 있고, 서클 명령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원을 그릴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클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두 가지의 도형을 그려놨습니다. 한 가지는 길이가 50mm 정도 되는 십자로 되어 있는 선을 그렸고요. 또 하나는 한 변이 50mm 정도 되는 정삼각형을 그렸습니다. 한번 그려보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대로 하면 충분히 그릴 수 있는 도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을 그리는 방법은 일단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라인 명령 창에서 CIRCLE 치고 엔터를 쳐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약자로 C 누르고 엔터를 눌러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 명령 창에 보시면 이렇게 원이라고 있는데, 이원 밑에 누르시 원을 간단하게 누르시면 원 그리는 게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원 글자, 요 살짝 뼈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이 원에 대한 여러 가지 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을 하셨으면 본격적으로 원 그리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그리는 것은 명령을 실행시켜 주시고,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점은 원을 그릴 중심점을 어디 잡을 것인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중심을 잡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원을 그릴 때 치수를 적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반지름 값을 적게 됩니다. 이것을 서클, 요것을 반지름을 적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반지름 10이 되는 서클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명령을 보면 중심점과 반지름 이거와 동일한 형태의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심과 반지름을 누르고 요 중심을 클릭한 다음에 반지름 10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동일한 결과가 나와지죠. 자, 두 번째는 또 C를 누르고 요 중심점을 치고 난 다음에 요번 지름을, 그러니까 이 원에 대한 지름 값을 알고 있다면 지름을 적을 수가 있어요. 물론 나누기 해서 R 값으로 C를 그려도 되지만 그게 되게 나누기가 힘든 수치가 되었을 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요 밑에 보면 옵션에 지름이 있습니다. 요 지름을 클릭을 해주고 40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지름이 40이 되는 그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중심점과 지름 요걸 클릭했을 때 동일한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C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3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3포인트가 뭐냐면 세 점을 클릭을 해서 원을 그리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 접점을 지나가는 원을 그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삼각형이 딱 정확하게 모서리가 세 개가 있죠. 이세 개를 지나가는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P를 누르고 요세 개를 지나가는 원을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도 있죠. 여기 보면 3포인트, 요것이 바로 방금 전에 했던 거고요. 그리고 2포인트라는 게또 있습니다. 자, C를 누르고 2포인트는 뭐냐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를 들자면 여기와 여기에 두 개가 지나가는 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각형에서 원을
토피로 지나가도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가는 원을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도형을 그릴 때또 많이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접선접선 반지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그두 개의 점이, 자, 요걸 선택하시면 두 개의 점이, 두 개의 선이 접하고, 그리고 반지름을 지정을 하는 거죠. 5 정도로 지정을 하면, 요두 개의 접하면서, 두 선이 접하면서, 반지름이 5인 이 원이 그려지는 그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C 누르고도 여기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접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건 TTR이에요. C 누르고, TTR을 누르면, 탄젠트 반지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탄젠트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세 면이 접하는 곳을, 이 원을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삼각형의 세 변이 접하는 원을 그릴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접하는 면이 되죠. 그 접하는 면이 꼭이 선이 아니라 이원 같은 곡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TTR을 눌러주고, 자, 이거와 요거와 이 원이 접하는 곳, 다시 그릴게요. 자, C 누르고 TTR. 그러니까 이 원이 접하게 되는 곳을 그리는 걸 하는데 잘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원에 대해서 잘 알아보셨죠? 자, 오늘 이렇게 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떻게 좀 유익하셨나요? 좀 간단했었나요? 다음번에는 서클, 과 동시에 같이 쓸수 있는 호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과 호를 배우고 나면 그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본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따봉과 구독, 알람을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서클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서클 명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서클 명령을 이용해서 원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서클의 여러 가지 방식의 원을 그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